선대기 탐 시작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이펙트 메이드 인 USA. 오, 사원이야, 사원. 진짜 사원이 등장했다. 자, 주리치 프리앰프. 아, 프리앰프예요. 베이스 볼륨 트래블로 되어 있고요. 네, 프리앰프이네요. 그래서 캐논잭 부가 있어요. 프리앰프의 정석이죠. 이거는 바로 믹서에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이것도 굉장히 가벼워요. 280g. 네, 아, 300g이 채 안 되죠. 이 정도 진짜 가볍네요. 그럼 프리앰프의 기능, 아, 이거 이제 트래블 미들, 이게 트래블이 있으니까, 트래블 베이스가 있으니까, EQ 조절해도 되게 용이할 것 같아요. 프리앰프이면서. 네.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웨스트민스터 이펙트. 네. 웨스트민스터. 예, 코디 필즈라는 네. 사람에 의해서 창립된 회사인데 이게 영국에 있는데 저기 이렇게 그쵸? 박스에 성조기가 그려져 있고 미제인가 네. 미제인가 봐요. 멋있네요. 네, 예배인들을 위한 네, 사운드를. 와, 이거는 또 목적이.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예배 음악 CCM 같은 CCM의 진짜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네, 그렇죠. 노래도 퀄리티 너무 높고 가스펠 뭐 이런 그 거기에서 나오는 음악들 엄청 많죠. 그렇게 따져보면 블루스 음악도 다 찬송가죠. 아, 그쵸. 다 찬양하고 예, 예, 뭔가의 다 그런 감정이입적인 게 되게 많죠. 예, 아니, 기본이 기반이 거의 가스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서양 음악. 예. 네. 와, 이게 네. 웨스트민스터 쭈리히 네, 프리앰프죠. 여기 쭈리히 프리앰프. 네. 쭈리히는 스위스. 스위스에 있는 도시인데. 네, 좀 되게 큰 도시이고요. 네. 풍요롭고 활기찬 도시이며 네. 그리고 경제 문화의 중심의 도시죠. 경제 네. 문화의 중심지라면 그래서 여행도 진짜 많이 네. 가죠. 스위스 은행이 거기 다 있겠군요. 아, 스위스 은행. 오, 그렇네요. 네, 네 뭐 알프스 산맥 뭐 이것도 그렇죠. 거기도 네. 그 뭐 저기 스위스가 초입이라고 해야 되나? 네. 스위스가 이태리, 프랑스 이렇게 사이에 있어가지고 뭐 스키 타러 갈라 그러면 그렇죠. 다 지나가겠죠, 그걸로. 그래서 네. 스위스 국기를 반영한 스키 용품도 진짜 많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이게 참 추리를 여기다 왜 해놨냐? 왜 그랬을까요? 네, 추리. 그 어쨌든 이 그 옛날 이런.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이 그 네. 성당들이 쭈리에도 되게 큰 게 네, 맞아요. 있겠죠? 네, 네. 쭈리에 성당 사원 네. 잠깐만요. 사원. 뭐 유럽 국가들은 죄에 그걸로 연결돼 있으니까. 대성당 뭐 이런 게 쭈리 대성당 있겠죠. 아, 그러네. 이게 성모 사원도 있고. 예,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지는 않고 쭈리 대성당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가볼만 하네요. 여행지로 많이 간다고 하니까. 아, 지금 네. 뭐 그냥 못 가니까 사진으로나 즐겨야죠. 뭐. 자, 내년이면 백, 네, 백신 맞고 뭐 이러면 네. 갈 수도 있겠는데 맞아요. 예, 살인적인 물가라고 합니다. 아, 스위스가? 예. 아, 청정도시인데. 그렇죠. 예. 네, 아 그렇군요. 예. 네, 우선 프리앰프 자체는요. 어쿠스틱에 그 어쿠스틱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공연용으로 이제 프리앰프나 DI가 없을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나만의 DI 그리고 나만의 프리앰프 사운드를 내가 스스로 조작하고 아웃풋으로 시그널을 송출시키는데 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보통 어쿠스틱 주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많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페달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컴팩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다른 이제 앰프로 이용을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끝단에 이제 얘를 장착을 시켜가지고 마스터 셋업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네. 간단한 컨트롤을 가지고 있지만 좀 파워풀하게 세팅이 가능한 프리앰프라 그러시면은 네. 아, 뭐 우리 애청자님 중에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은 다 알아듣겠지만 네. 저 앰프를 보면 파워부 빼고 나머지가 다 프리브입니다. 그러니까 이퀄라이저가 달려 있고 네네네. 뭐 트래블 비들 베이스 이렇게 달려 있고 뭐 개인 채널이라든지 이런 게 다 프리앰프에 달려 있고 네네. 파워 앰프분은 스피커를 울리게 하기 위한 그냥 강조만 시켜 이렇게 증폭만 시켜 주는 부분이고 그쵸. 프리앰프는 우리가 진짜 고음이 약해 그럼 고음도 좀
누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앰프가 프리앰프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베이스, 볼륨, 트래블이 달려있네요. 역시 네네. 네, 프리볼륨이 달려있죠. 프리볼륨 달려있고요. 그래서 뭐 기타나 베이스, 뭐 어쿠스틱 기타까지 그리고 키보드까지도 아, 그럼요. 네, 얘는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가장 이제 시그널 가장 마지막 단계 네. 끝단에 장착을 해서 마스터 셋업으로 아, 그렇죠. 네. 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편리한 그런 프리앰프로 이제 작동을 할 수 네. 있게끔 지금 제작이 되어 있고요. 여기 그래서 저희가 캐논 네. 케이블을 오 해서 다이렉트로 지금 네. 저기 절로 들어갔죠? 네. 건우 있는 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팬더 트윈리 볼브 소리고요. 네. 그럼 프리앰프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네. 저희 같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사운드가 네, 네. 네. 프리앰프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지금 활성화 됐어요. 볼륨이 좀 작군요. 아 정갈하네. 우리가 만약에 듀얼리스트를 밟았는데 네. 뭐가 좀 부족해. 네, 네, 베이스가 그쵸. 좀 부족해. 그러면 혹시 한번 듀얼리스트도 네. 해볼까요? 자, 프리앰프 한번 가볼게요. 베이스 좀 양 줄이고 아 여기서 좀, 한 번 더 이끼를 예, 먹이면서 알차지죠. 어, 네, 네 안에 있는 알베이가 좀 살아나네요. 예. 오 예. 여러모로 쓸모 있는 네. 건데 이거 네. 그 용도를 분명히 알고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셋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파워가 올라오고 파워풀한 좀 셋업이 가능해서 네. 좀 사용 빈도도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에이, 그렇죠. 있으면 많이 쓰게 되는데. 그렇죠. 마지막 끝단에 항상 켜놓는 네. 그 용도로, 그러니까 마지막 뭐 베이스 파운데이션으로 네. 딱 깔아놓는 네, 그런 용도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좀 이렇게 좀 자기 기타나 악기가 좀 왠지 저기 송지아가 산 거랑 나 똑같은 거 샀는데 왜 지아 소리는 짱짱하고 내 소리는 왜 이 모양이지? 아, 그렇지. 힘없고 막 이랬을 예, 그럴 네. 때는 보통 다 프리앰프 때문이에요. 아, 네, 맞아요. 프리 어떤 거 쓰냐에 네. 따라서 또 많이 네,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어쿠스틱이나 네. 이런 기본적인 아날로그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악기에서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앰프가 아니라 PA나 네. 믹서에 바로 연결을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사운드.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아, 항상 얘는 진짜 필수죠. 네, 필수죠. 한번은 어쿠스틱에 한번 아, 올려볼게요. 그럴까요? 자, 프리앰프를 넣고 네. 다이렉트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이박스가 있거든요. 근데 디아이박스는 볼륨값이 없어요. 우선 믹서에서 그쪽 엔지니어분들이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자체적으로 내 볼륨값이나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EQ 조절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지금 야마하에는 EQ가 달려있지만 EQ가 안 달려있고 톤하고 볼륨만 있는 픽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세부적인 EQ 조절하고 이제 마스터 볼륨까지 좀 조절할 수 있는 DI 소리 중에서도 좀 고급 DI 소리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거 되게 좋네. 왜 가격이요? 네. 25만 8천 원이에요. 앰프 치고는 네. 비싼 건 아니네요. 네네네. 비싼 건 아니에요.
그쵸. 네. 프리 앰프 치고는 비싼 건 아닌데. 프리 앰프 단자가 생각보다 되게 가격이 많이 나간다고 네, 해요. 근데 그거 치고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어쿠스틱하고 어차피 기타리스트들은 기타쟁이들은 어쿠스틱도 병행을 하고 그렇죠. 요즘 또 버스킹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쿠스틱한 그 음색 같은 거를 잡아주는 네. 프리앰프가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레코딩 시에서도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만으로 그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얘 다이렉트로 물려도 돼요. 네. 네, 프리앰프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급할 시에 어디에서나 네. 앰프 없을 때 네, 진짜 있으면 도움 주는데 네. 그러니까 없다가 있으면 참 좋은데 있다가 없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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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네. 이상하네요, 조금. 네. 네. 맞아요. 처음부터 모르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 몰라. 그러게. 근데 우선 딱 들었을 때 우리 다이렉트로 이제 프리앰프를 연결했을 때 우선 건우가 인정했죠. 네, 보통 DI보다 낫다. 사운드 좋네요. 네.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믿음이 가는 멘트였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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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지금 믿고 건우가 죽으려면 죽고 네. 네. 지금 믿을 수밖에 네. 없어. 네, 한줄평 주시죠. 네. 개성이 없어서 좋은 이펙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하 과즙 가득한 청포도 오! 드리겠습니다. 청포도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저 좋아해요. 네. 안 신 거 그냥 간 거 신청포도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아, 신 것도 괜찮아요. 또 어떻게 먹으면. 아, 신 거 못 먹겠어. 침이 가득 고이네. 생각만 해도. 네, 싫어. 네. 청포도 이렇게 하면 알맹이가 가득하죠. 네. 그런 느낌이 네.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한번 구매해 보셔가지고 사용해 보시는 네.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라니까. 네. 못 끊는다니까. 못 끊어. 네, 네. 몇 대? 몇? 8.5. 8.5. 어허. 딱 요 정도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딱 요 정도예요. 아, 있어야 돼. 얘는 있어야 되는데. 네. 아, 있어야죠. 없어도 불편하진 않지만 있으면 좋은. 네.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있다 없으면 큰일 나요. 네. 프리앰프 한번 사용해 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직접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레코딩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네, 오랜만에 네, 봤는데 주리히 프리앰프 네, 제 사운드가 생각보다 DI만큼이나 좋아서 네. 네, 놀랐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뵐 건데요. 너무 귀여운 친구가 왔어요. 진짜 확 중독됩니다. 이거. 네, 얘는 외관에 보고, 중독되는 거 처음입니다. 보고 있으면 그냥 미소가 절로 뛰어지네요. 즐겁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귀엽고 깜찍한 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